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 흐름 보고 오늘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그 탄력을 가져오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금은 월요일을 딛고 우리나라의 양 지수 모두 다 자, V자 반등을 연일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PPI의 이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아침 일찍 갭상승 출발 이후에 모두 다 양 지수 모두 다 갭상승에 플러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예. 자, 언제부터인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과 함께 V자 반등에서 오히려 더 연초에는 거래소 쪽에 좀 강했다가 자, V자 반등 이후부터는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좀 높은 코스닥 쪽에 연일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 차트 고스란히 캔들에 따라가지고 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저번 주 금은 월요일 지나고 나서의 이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양음 띄고 징검다리 띄고 올라갑니다. 예. 예,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 쪽의 대형주들이 그래도 갭상승에서 음봉, 양음양의 이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은 거의 775선, 자, 어제의 이 음봉을 딛고 양음양 패턴에 하루만 더 이 V자 이 갭상승이 나게 되면 드디어 거래소보다도 더 일찍 21선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인해 가지고 오늘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관련 업종과 섹터의 중심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파트너는 일단 코스피 거래소 쪽이 강했던 연초와 지금은 확연히 차트상의 모습으로도 조금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볼게요. 네. 반도체 쪽 좋았잖아요? 네. 오늘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자, 반도체 쪽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먼저 이동평균 이탈했습니다. 이탈하고 나서 예. 추세를 죽고 나서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은 6월과 7월 사이부터 빠른 순환 메타마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대한고려를 출발한 트럼프 트레이더의 테마, 그리고 해리스 테마, 그리고 Q10, 코로나19,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이 관련 항바이러스 제재에 다시 또 꿈틀이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 전고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테마가 시장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주도 테마와 주도주의 이 부재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단기성 테마가 지금 즐비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수는 V자 반등이 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나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함께 드디어 엔비디아의 이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반도체가 좀 돌아오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V자 반등에서 제일 가 빠르게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BM 봐야 되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HBM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가 원래 주도주였는데 이번에 반등에는 조금 이제 명암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PSK 홀딩스 장중에 14% 급등 이후에 12%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21선을 골드를 낸다는 거에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PSK 홀딩스는 분할 접근은 꼭 해야 되는 종목이겠죠. 다시 말해서 21선 저항을 받는다는 뜻은 가격 메리트가 아직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21선 돌파하고 그리고 오늘 한번 그리고 내일 말고요.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분할 접근을 하되 21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단봉의 양음량에 꼭 진입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다시 이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의 이 AI 우려가 나와가지고 22선 이탈해서 5일선까지 밀리는 세련봉 장대 음봉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당장 끊고 나와야 된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단기 트레이딩성에 이 관련돼 있는 물량이 조금 더 이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양산의 리폴로 장비에 디스컴 장비를 공급 중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HBM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자, 유진테크는 화려하게 V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하는 종목도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0일선을 돌파해서 현재 60일선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종목들 많지 않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유진테크이고요. 특히나 오늘도 기관과 여군의 쌍끌이 매수로 점핑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라는 표현을 묵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는요. 자, 오늘 절반 그리고 금요일 절반. 자, 양은양 패턴 그리고 60일선 돌파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꼭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또 이 전공정 장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HBM 관련주 PSK 홀딩스입니다. 20일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할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진테크도 오르기 봤거든요. 전공정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20일선 돌파 후에 60일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0일선 돌파하면 아주 강한 또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우영 파트너가 유진테크까지 잘 정리를 해줬고요. 오늘 이제 전고체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요즘 또 분위기가 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항바이러스 제재에서 이제 청라의 이 벤츠 좀 네. 안타까운 일로 인해가지고 화재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테마가 만들어졌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진 테마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체 쪽에 이쪽에 이 그 탭을 누르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한농화성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를 개발하여서 이 전고체 테마로 묶여 있고요. 지금도 활발한 기술 이 개발로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사 쪽으로 좀 알 수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밸류로 또 바로바로 이제 이 전환되는 밸류체인 밸류 관점에서는 아직 부재하다 보니까 좀 이 요번에 2차 전지의 하락 여파에 좀 같이 좀 무너졌는데 오늘 이 요즘에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전고체 쪽에 기존에 과거에 화려했었던 한농화성이 어제 급등과 오늘 장중에 좀 급등 나오다가 좀 밀리는데 테마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으면서요. 여러분들 이런 이 지금 전고체 쪽의 분위기가 불게 되면 한농화성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오늘도 이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도 장중 한 15%대 급등이 좀 났고요. 지금 7%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고체 쪽에 이 주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캣차트 한번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어제 상한가에 오늘 지금 패턴이 양선에 풍차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망치와 조금 가깝죠. 종가 기준에서 바디가 더 커지는 양선의 풍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종가 배팅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가 관리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후장에 오버나잇을 해서 그 다음날 갭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큰 손들의 물량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고체 쪽에 관련 종목들이 지금 슬금슬금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레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3시 넘어서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살아있냐 아니면 역망치 음봉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바뀝니다. 반대로 역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윗꼬리가 뭔 꼬리다? 피래침 음봉이 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참 말 그대로 지금 현재처럼 양봉이 살아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전고체는 좋지만 이 또한 지금 순환매 테마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슈로 발발한 테마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 파트너가 강조를 한 게 결국에 네.
테마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한농 화성이었습니다. 전해질 핵심 소재 개발 업체이고요. 레몬은 종가 기준의 이 캔들 모양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양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전고체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또 정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상세히 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테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더 기업 분석보다도 오히려 더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헤아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 중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분석, 종목 분석, 기업 분석을 너무 심하게 깊게 하다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맹신하게 되고 너무 좋은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합니다. 익절 잘해서 익절을 못하고 밀리게 되면 이 종목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상상과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식은 거래입니다. 주식은 매매입니다. 매매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호가창을 우리는 오히려 더 우표처럼 모으고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주식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세 가지 포지션으로 하셔야 됩니다. 롱, 그리고 스윙과 데이 매매입니다. 롱 포지션은 당연히 좀 길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볼 수 있는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고요. 스윙은 시장의 이 관점, 시장의 이 스윙과 데이는 시장에서 지금 지수의 투심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이 지금 지수가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의 기간과 비중의 포지션을 틀리게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테마라고 짧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은 역배열 시장이고요. 그리고 순환매 일주일 간격으로 사회적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짧게 좀 작고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셔야 될 테마는 자, ESS 쪽으로 오늘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 쪽 같은 경우는 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또 회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 강경한 이 에너지 제한 장치 ESS 쪽의 강경한 모습과 함께 또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전기차 쪽은 역시 좀 관심이 많은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이 테슬라 쪽에 지금 밸류체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 ESS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무엇보다도 ESS 쪽, 자, 그리고 또 배터리와 좀 연관도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중 NCS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ESS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EV 쪽에 부품 전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국내 최초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상용화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진행하는 종목이다 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밸류보다도 모멘텀 관점에서 지금 연일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ESS 쪽에 관련 종목들을 여러 한 4~5개 종목들이 있는데 같이 보게 되면 이 이동 평균선 모두 다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는데 반면에 한중 NCS 같은 게 추세가 아직 살아 있고 우상향 패턴이라는 것을 자, 이 차트를 통해 길게 보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식을 어렵게 하면 안 되고요. 간단 명료하게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기업 내용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그리고 경영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데일리 TV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저게 한 번에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투자자가 딱 필요한 정보만 꼽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데일리 스핀 프로그램에. 맞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TV와 이데일리 스핀은요. 여러분들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상단에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장중에 찍혀져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제일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는 PBR, PER, ROE 그리고 저는 이걸 제일 중요시 봅니다. 그 회사가 돈이 많은지 없는지 보는데 유보율과 부채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객관적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 있지만 지금 현재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0만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지금과 현재 동일하게 7
18%대의 양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가 기준에서 종가는 3시부터 매매 들어가는 게 좋겠죠. 3시가 넘어서 지금처럼 7~8%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 실린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 확인하면 종가 배팅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이 두 번째 봐야 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예. 두 번째는 ESS 쪽에 SK이터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ESS 쪽,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사실상 제일 진심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시 말해서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포함해서 다각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나 ESS 쪽의 사업을 시장 점유율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차지함으로써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쪽 그 기업들이 ESG 경영이 강화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쪽의 ESS 쪽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자 그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앞선 기업이고 제일 좀 이 그 진출의 속도와 진출한 포트폴리오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많죠. 태양광, 풍력, ESG, 연료 전지까지 포트폴리오가 제일 화려한 쪽이 좀 SK이터닉스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금 이데일리 차트 이데일리 스핀 차트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 3,700%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가 240%밖에 안 되는 초우량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밸류적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트 쪽으로나 아니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8월 6일 날 이 저점에서 터닝 자리가 나왔고요. 연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현재 수렴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고점을 향해서 현재 이동평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와야 되는 캔들이 하나 있죠. 이동평균을 수렴하는 단봉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캔들, 확장형 캔들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망치 나오는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됩니다. 자, 밑에 20에서는 한 번 더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오히려 더 장대 양봉을 통해가지고 60에서는 돌파를 하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K이터닉스 꼭 관심 종목 쪽에 넣어두시고 확장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종가 기준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매매 스타일이랑 좀 다른 건 아는데 밸류 네. 쪽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럼 네.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말고 조금 더 봐도 돼요? 길게? 네, 수익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해리스 쪽도 지금 지지율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예. 있고 특히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쪽의 트렌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는 한 밸류체인의 한몫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에 그 테슬라의 네. 테슬라 영업이익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번에 이 에너지 저장 ESS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ESS 쪽에 진심이고 제일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넓은 SK이터닉스가 제일 각광받을 거라 생각 듭니다. 네, SK이터닉스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에서 이 종목이 유독 눈에 띈다 이런 거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지금 순환매 테마 중에서 네. 오늘은 오히려 더 지금 이 우크라이나 테마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뉴스를 피면 지금 젤렌스키와 푸틴 또 이제 러시아 쪽하고 우크라이나 쪽이 오히려 더 지금 이 테러뿐만 아니라 좀 폭탄 테러라든지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조만간 휴전 전에 누가 많은 땅을 땅따먹기 빨리 차지하냐를 좀 두고 마지막 각축을 좀 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선에서는 활발하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대편에서는 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쪽 재건 테마 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네.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오후장 종가 기준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 쪽이 우크라이나 테마 쪽에 SG를 좀 이야기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 지금 스핀 보니까 우크라 테마로도 잡히고 거래량 상위로도 잡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고 그러면 아스콘의 콘크리트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서울 경기의 아스콘의 이 점유율이 우리나라 1위이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지 기업과의 발빠르게 재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진출해서 현지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지금 준비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우크라이나 종목 중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지금 현재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비추세 시간입니다. 주식은 하루에 크게 세 개를 나눌 수 있는데 네. 아침이 제일 큽니다. 9시부터 30분까지의 스윙과 단타의 이 큰 물이 움직이고 있고 9시 30분부터 한 40분, 50분까지는 그날의 수급을 따라가지고 오후장에 종목 발굴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10시부터 2시까지는 사실상 큰 손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비추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은 종목 발굴의 관점에 보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더 SG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에서 지금 현재처럼 장대 양봉,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종가 기준에서 오히려 더 10% 이상 장대 양봉으로 머물러주면 오히려 더 내일 금요일과 다음 주에 갭상승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고 종가 기준에서 배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테마 종가 기준 과정을 갖고 그중에서 주도주 SG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SG까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